만 요네 아리 포킹할 거야. 그럼 아리! 내가 이겨라. 와 체카 야 하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저는 대회와 이제 솔랭의 거리감이 좀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 돌진형 챔피언들을 다수 구성하는 그런 느낌의 파괴력을 뽐내는 그런 조합을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잘 붙으면 캐리각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이 위치 보았어요. 저기 시야가 없는데요. 그리고 중급포 타이밍에 이러면 잘못 확실하게 묶거든요. 네, 떴어요. 이건 잡혔어요. 무조건 나왔죠. 그렇죠. 덕담은 이미 위험해서 둘 다 잡는다. 어디 애매하게 안 어울린다. 캘리니? 하지만 덕담은 끊었고요. 그 사이에 켈리는 탈출합니다. 이래서 퍼버리는 DRX! 그렇죠. 훈령 질주가 한 번 더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변수가 넘어갔는데 계속 오. 이거 바텀 체크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프트가 그리고 붙어 있습니다. 앞에 일류스 대기 중. 이거는 포탑 체크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크게 이득 보는데요? 이거 야 이거는 이 시간대에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득 진짜 꽤 많이 보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네. 근데 일단은 킬리는 그래도 놓고 잡대로 예. 욕심을 좀 부려 봅니다. 일단 표식 많이 맞고 시작해요. 같아서 맞고 있죠. 이거는 사실 그냥 일단은 약간 쓰면서부터 했는데 너무 좀 빠르게 쓴 거 아닌가요? 급발진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살기 위해서 쓴 느낌이거든요. 더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다원기아가 챙겨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펠이 일단 포지션이 그래서 아리가 싸우나요? 근데 그림이 매혹을 한번 걸어놨습니다. 선생님 잘 달렸어요. 일단 빨아들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이스가 꽝 버돌리업 안 내려가요. 와 제이스 포킹 안 들어간 게 좀 컸고요. 포킹 안 들어가 버돌리업 근데 포지션이 터뜨렸어요. 오 예 차발했고요. 신난다. 그런데 끝까지 싸우기는 좀 애매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교환하면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들 쪽까지 가져가면 다몽기아가 크게 이득인데요? 다몽기아가 원하는 그림이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DRX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좀 다르지만 이전 경기 광동 프릭스처럼 약간 타임 어택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전략인데 아니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미드 2차까지 밀고 드래곤을 칩니다. 그 파워 스파이크 타이밍이 진짜 제대로 나왔죠? 그렇죠. 드래곤 탐스택도 지금 되게 안정감 있게 끊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리...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잡혔는데 쇼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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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락 하나만 볼게. 락 한번 볼게, 락 한번 볼게. 라반드? 치는데 일단 제카 위치 발견됐고요. 이거 다 위치 다 알아요, 위치 다 알아요. 가요! 몸파! 제카 총장이! 예, 그래도 데프트가 잘 때렸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얼굴 보았네! 예, 그 그림이 데프트 생존! 데프트 리얼! 데프트 위험한데요? 자, 뺏죠! 신난다? 신난다? 표신자들! 와! 다번기야! 그리고 거기는 바로 바론동지 앞!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DRX가 어쨌든 바론 쪽에서 싸움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리가 조이한테 발견이 되면서 원하는 그림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쌈각이 안 나왔습니다. 돌진각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 막다. 그리고 제카 내던데요. 잡아냈네요. 그 길을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더 달립니다. 쌈 열고 엉덩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한 번 더 지나가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야 돼요. 쳐지랄게요. 쇼메이커 스킬샷이 역습 잡힙니다. 다번기야 다번기야 그대로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려서 하지만 이미 원하는 대로 전술이 결국 나온 거예요. 그레이브즈가 먼저 커트 당한 건 당연히 뼈 아픈 데미지였는데 DRX 입장에서도 거기서 이거 너무 확 가는데요. 이거 뭐 안 되는데요? 제가 지크스 그레이브즈 이런 챔피언들한테는 또 바람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구도가 너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징크스는 뭐 신난다가 원래 자체적으로 폭발적인 이속 부스트를 주는데 약간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버돌 위험해요. 버돌 위치가 봤어요. 일단 떴고 매혹을 걸 아니 거기에 베릴만 있었어가지고 쉽게 없는 그림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려와요. 내려와요. 이거 져줄 수는 없습니다. DRX 져줄 수 없어요. 승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DRX 일단 그 왼 순간이동 썼어요. DRX 뒤에 옵니다.
근데 제이스 게임 들어가요. 아, 이거 지금 딥이 불렀어요 지금. 끝나게 돼요. 불러요 지금. 터졌어요. 끝났네요. 끝났네요. 이거 끝났네요. 터집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투예요. 딥이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전투는 아무 상관 없이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딥. 아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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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부분 없지 어, 다 먹어줘 집만 끊어 집만 끊어 이긴다 오케이 아리 잡았고 오케이 그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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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쳐보자 끝났다 그웬 잡았어 그웬 잡았어 아 아니야 그웬 잡을게 그웬 잡을게 끝나나?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끝내줘 아니면 기다려 오케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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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 나 미안 못했다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전략만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렇죠. 쇼메이커의 조이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미드 간의 분량 차이가 확실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닌가 싶고 데프트가 나름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위기 상황 때는 결국 잡히기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운영 싸움에서 DRX가 득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오브젝트 관리를 일방적으로 더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다몽기아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위를 두고 격돌하는 담원기아와 DRX입니다. 1세트 승리는 담원기아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1세트에는 업데이트된 아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기가 한껏 달궈진 채 시작됐는데 아리 쪽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팀게임에서 아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리 자체가 원래 좀 솔랭에서 특화가 돼 있긴 한데 네. 팀게임에서 뭔가 좀 보여주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판 아리는 되게 아쉬웠던 게 잘 풀린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잘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드 쪽에서 조이 상대로나 제이스 상대로 조금 먼저 선푸시 주도권이 있다 보니 아리가 먼저 밀고 돌아다니거나 먼저 밀고 집을 갔다가 반대편 사이드에 붙어가지고 같이 자르는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없었던 게 너무 아쉽고 뭔가 아리 자체가 기상천외한 생각으로 이상한 곳에서 계속 나오면서 뭔가 싸움이 걸리는 것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 결국에는 아리라는 챔피언이 워낙 그 특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순간이동이 아니라 점화였기 때문에 네. 사실 아리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한쪽 사이드를 아리가 먹게 되면은 반대쪽에서는 절대 그 파괴력 있는 아리가 못 나온다는 걸 담원기아가 아는 거였고 이번 경기는 사실 그래서 사이드를 계속 민 DRX가 운영을 잘한 거야? 아니면 결국 게임을 이긴 담원기아가 운영을 잘한 거야? 이런 의문이 많이 남을 텐데 사실 이거는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를 많이 민 걸 기반으로 DRX가 뭔가 그 이득을 보고 게임을 끝냈다면 당연히 DRX의 운영이 더 훌륭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담원기아의 결국 핵심은 두 번째 전령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전령에서 전령을 주지 않았고 본인들이 오히려 미드 1차를 먼저 놓은 상황을 되니까 양쪽의 사이드가 다 깎여 나가는 상황에서도 미즈 1차가 있었어요. 이거를 약간 요즘 그 유튜브 트렌드인 국 뭐 TV처럼 이야기를 하면 지정학적 위치적으로 네. 미드 1차는 한반도거든요. 네,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 쪽으로 아무리 깊숙이 우리가 뚫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드 1차를 상대가 제대로 수성을 하고 있으면 네. 그 사이드에서 추가적인 압박을 들어가기에 상대가 퇴각하면서 잡는 거에 동선이 걸리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드 1차를 밀어야 그 사이드에 밀어놓은 게 네. 단순 골드 이상, 이득 이상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담원기아가 철저하게 미드를 죽이는 위주 네. 그리고 킬을 안 주는 위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골드는 상태한테 주더라도 거기에 만족한 DRS가 나중에 결국 약간 조급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어떤 포인트에서 이 두 팀의 운명이 갈렸는지를 곱씹을 때마다 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원기아가 전략적 요충지를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초중반에는 성장에 치중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던 두 팀입니다. 바론 등지 근처에서 담원기아가 한타 승리를 거두면서 여기서부터 경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미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떠나서 네. 일종의 좀 팀적인 집중력과 인내심의 차이가 이미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양 팀 다 생각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후반 가면 너네 이겨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싸움을 안 하고 좀 누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결국에는 쇼메이커가 아리를 밀어내고 네. 아펠리오스를 약간 그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당기면서 키를 가져가고 결국에는 여기서 다문기와 그냥 바론까지도 한 번에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또 결국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들차를 그 전에 확실하게 밀고 그렇다면 빠지면서 저런 바론시아 쪽도 일방적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정면에서 약간 마주보는 구도가 잡힌 거였거든요. 그렇죠? 다문기가 어떤 면에서 진짜 끈덕지고 대단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몬기아의 운영을 얘기해보자면 마지막 엔딩을 안 짚어볼 수 없는데요. 백도어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DR에서 저런 백도어를 당하냐의 관점보다는 이 상황까지 만들어낸 네. 다몬기아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DRX 자체가 사이드 쪽 억제기가 뚫려있다는 거를 조금 많이 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웬만하면은 이렇게 바론 싸움이나 바론 대치를 하기 전에 무조건 사이드 쪽 억제기 밀린 쪽을 쭉 밀어놓고 와야 돼요. 네. 그게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순간이동으로 그웬이 합류하는 각을 보면서 여기가 뻥 열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실수죠. 누가 봐도 DRX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 실수가 왜였냐. 결국에는 아까 그 바론 장면이 똑같은 건데요. 답답한 거예요. 사이드 우리가 다 밀었고 유리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미들차를 못 미니까 결국 이거 그웬 백탈각이 너무 예쁘게 잡혔다만 생각을 하고 저런 순간이동 백도어를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된 거라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집중력, 끈기 싸움에서 다몬기아가 오히려 우세를 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디까지 내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하는지 다몬기아의 판단력이 빛나면서 1세트 승리는 다몬기아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POG 만나보시죠. 진짜? 그러니까 DRX 입장에서 게임을 이어가면 진짜 킹받네거든요. 이 게임 진짜 킹받네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결국 제일 핵심적인 게 그러려고 태어난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조이였던 것 같아요. 이런 한방한방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다몬기아에서 중요한 CC기 하나가 딱 조이의 수면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DRX는 그거 하나만 어떻게든 피하면 됐는데 그것조차 좀 잘 못 피한 게 좀 실수이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장면이 사실 게임을 완전히 급격하게 기억에 만든 네. 결정적 장면이라서 아리 밀어내고 아펠리오스 잡았고요. 그메이커가. 아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디아리스가 한번 싹 밀어내나 그래브도 잡았고 이런 상황이 들었는데 사이드에서 아리를 일부러 선열 포지션 누르면서 저렇게 네, 추가 데미지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13표 중 10표를 네. 가져간 쇼메이커 선수 1세트 POG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몬기아가 다음 세트까지 승리하면 1라운드를 3위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과연 3위 차지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세트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탑 쪽에 만약 아칼리가 나면 AP 비중이 너무 높은 건 맞는데 사실 해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느낌은 들긴 들거든요. 하드 탱커가 없기 때문에 네. 다몬기아 입장에서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레넥톤? 그냥 레넥톤. AD를 조금 더 채우자. AD, AP. 탑 정글은 이쪽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그 현상 들으면 진짜 다양한 픽이 나옵니다. 마지막 픽으로 왜 레넥톤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레넥톤이 제일 무난하고 정석적인 픽이어서 네. 서로 열심히 피기 지키고 네. 있죠. 집중하시고. 탑을 한번 봤는데. 카르마가 좀 많이 앞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정면에서 탈출을 했어요. 와, 각 제대로 잡았는데요. 역습각을 켈린도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평화가 함께하신 라스리안 온. 나 살았어. 캐년이 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돌격하에 살짝 한번 가동해 보이는 킹겐 의심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위쪽으로 파고들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 있나요? 또 모았죠? 왔어요. 그러면 탑쪽 위험합니다. 킹겐은 그대로 잡힐 듯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캐년이 킬 먹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몬기아는 예. 이거 바느질까지 쓰면서 과감하게 딜기한 시도하는데요. 그래서 강신 가동. 이러면은 킬각이 나오. 악어가 죽이 좀 많이 약해졌는데요. 리신까지 오니까 리신이 그렇죠? 다이각을 잡아준다. 이거 리신이 용의 분노 먼저 쓰고 큐큐 그대로. 킹겐은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맞다면 아까운 선택인 것 같아요. 바텀 쪽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을까요? 그 사이에 드래곤은 혹시 이거 싸움을 걸어보는데요. 같이 기절 아직도 남아있는 켈린이에요. 만트라 W로 일단은 버텼고요.
쏟아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스킬을 다 뺐기 때문에 캐닌 선수는 집 갔다 와서 다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주자. 믿지 알아요. 일단 쇼메이커 선수는 미드웨이브를 포기하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많은데. 근데 일단 캐닌 선수가 왔어요. 그리고 원근에 잡니다. 리신 잡고요. 리신도 좀 이어봤어요. 리신 잡고요. 그리고 르블랑 됩니다. 르블랑이 뭐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안드로 들어왔습니다만 글쎄요. 글쎄요. 쇼메이커가 일단 오그로핑크 한번 했고요. 그리고 포탑어그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뺄 수 있죠. 그렇죠. 확실히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구도에서 르블랑이 조금 활약하기 좋거든요. 네. 그렇죠. 레넥톤 갔다가 넘어갔어요. 갔다가 오긴 애매하고. 네. 그래도 레넥톤 이제 자르고 토막내기로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담원기아가 이 용을 2스택 쌓아가네. 그리고 여기서 표시기 뒤로 이동할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해요. 백화까지 담원기아 이걸 먹네요. 저녁 풀었고요. 이번 타이밍 좋아요. 카르마. 바일라가 탑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DRX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근데 바일린이 너무 아프고 시작했어요. 베린 너무 아파요. 안쪽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진 대표 버돌을 잡아냅니다. 이거는 버돌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느낌 있었고요. 다시 한번 더 가는데 네. DRX 이번엔 DRX 조이는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합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일라가 탑에 있다 이러면 가다 킹계를 그냥 상대를 할 수 있나요? 야 정글이 탑을 1대1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쇼메이커 막혔는데 그런데 여기 정글 다이애나인데 레벨이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웁니다. 다이애나가 탑 쪽에서 라인 클리어하고 바텀으로 쭉 달려서 바텀에서 또 라인을 먹고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막 엄청나는 경우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 레벨 차이는 안 해요 상대편과. 그리고 일단 캐년을 묶었어요. 그때 일단 빨아들인 거예요? 반대로? 빨아들인 건가요? 근데 진이 일단 딜을 못 하고 있어요. 버돌이가 딜을 해야 되는데 돌기 돌았는데 쇼메이커는 어떻게 해요? 커트콜 커트콜 열고 커트콜. 이거 쇼메이커 들어갑니다. 땅! 땅! 빵! 와 맞았습니다. 나갔군요. 하지만 오! 이러면 돌풍 있어요? 아니 이러면 커브볼! 와! 저것도 저 와중에 또 각을 봤죠? 그렇죠. 각도를 틀어서 킥이 위험한데요. 킥이 위험한데요. 근데 밀어냈습니다만 쇼메이커 또 왜 여기 있나요? 가요 또 자는데요. 쇼메이커 뒤로 탈출. 제카의 세이브가 좋았어요. 그렇죠. 제카의 블록킹. 이런 거 한 번만 더 해주면 그림 확 바뀔 수 있어요. 용을 한번 건져놔놨고요. 담원기아가 차곡차곡 득점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과정에서 버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담원기아 입장에서도 이거 전투를 하기가 좀 불편해요. 밀어냈거든요. 이거 일단 먹어야죠 무조건. 먹고 내림도 그럼 인원이라도 해결하나요? 이게 먹었어요. 옆쪽에 제가 표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또 탑 2차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거 탑 2차를 밀어요. 네. 그 외에는 칩니다. 그 외에는 칩니다. 킹계는 그리고 결국 탑의 2차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DRX가 어쨌든 그 외에는 다시 한번 또 잘 키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담원기가 또 미드 5인 뭉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구엔이랑 또 르블랑이 레벨업을 하게 되고요. 더 들어와요. 이거 레오나를 건 건데요. 이거 버돌이 일단 괜찮아요. 자칩이라면 너무 괜찮아요. 달려들어요. 킹계 났어요. 킹계 났어요. 그렇죠. 이거 괜찮다. 캐리언도 잡아요. 캐리언도 캐리언이 뒤쪽으로 도망가니까 넘어갑니다. DRX 사이드 쪽은 계속 비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탑 미드의 성장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상대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화룡까지 먹었으면 이거는 거의 다 왔죠. 먹고 시간 남는 거 같은데요. 미드가 뚫립니다. 일단 미드가 뚫립니다. 살려드릴 수 있나요? 네, 레오나만 걸렸어요. 일단 게리는 이러면 지금 게리를 못 끌었어요. 데프트 미드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간 건데 완벽하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디어렉스 킹겜 붙어 있어요. 자도 바느질은 이어집니다. 뒤로 약간 빠져나가면서 일단은 미니언을 끌고 위쪽으로 갑니다. 커트콜은 열렸고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쭉쭉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텀 웨이브 있거든요. 자 그거 타고 올라갑니다. 아직 바론 버프 1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욕심을 내는 한 20여쪽 비어있는데 이거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끝낸다고 근데 이거는 뭐 끝낸다고 판단했어요. 어렵죠. 자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안쪽 트러블 나이스스가 버그립니다. 기대 34분 30초 경기. 와 진짜 데프트의 징크스 정말 기이할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막 신난다를 막 폭발적으로 터트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왔었던 건 아니지만 딜량을 일단 꾸준히 많이 뽑았고 일단 뭐 픽이 되면
다 이기니까 흐름이 약간 불안해도 그냥 믿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전이 어느 정도 불편한 구도였지만은 결국 눈 뜨고 나니까 징크스가 잘 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데프트 선수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2세트는 DRX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연승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는데요. 2세트에는 담원기아가 진과 조이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다이애나 키우기 조합을 꾸렸어요. 그렇습니다. 담원기아가 1, 2픽에서 진조이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뭔가 이때부터 다이애나를 좀 생각을 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조이가 미드라인, 바텀라인 푸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다이애나가 큰 시간을 벌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이스 밴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제이스랑 다이애나를 같이 쓰게 되면 다이애나 혼자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AD 브루저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피까지 본 다음에 그웬을 보고 레넥톤을 골라준 것 같은데 뭔가 이해는 되지만 네. 조합 자체가 엉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제이스를 네. 픽한 다음에 뭔가 차라리 포킹 조합으로 가는 형식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만기아가 또 캐니언이 신출귀몰한 정글 캠프 선택으로 상대 눈을 완전히 속이면서 본인도 성장하고 탑갱도 성공시키면서 이거 레넥톤 이렇게 쓰면 괜찮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지만 네. 역시나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담원기아가 사실 작년 즈음부터 많이 쓰던 운영인데 쇼메이커 선수가 본인이 직접 그 뭔가 자원을 많이 몰아먹고 캐리하는 느낌보다는 지속적으로 라인에 붙어주면서 캐니언을 키우거나 다른 라인을 키워준 다음에 그걸 통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는 대표적으로 이제 트패 같은 챔피언이 네.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 경기 조이 역시 그 진카르마 쪽과 많이 뭉쳐서 레넥톤과 다이애나 쪽에 활로를 뚫어보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는 제일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미드 1차를 밀었어요. 네. DRX 쪽에서 한반도를 거기다가 본인들이 마필을 딱 찍었기 때문에 다번기아도 사이드에서 느끼는 압박이 훨씬 더 큰데다가 전 경기와는 다르게 레넥톤이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그웬이 초반에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워 가지고 무드질 당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오히려 다번기아가 급해진 그런 양상이 나와서 다번기아가 결국에는 그 어떤 추구했던 1세트 운영 DRX가 나름의 본인들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도 중간중간 시도를 했었고 르블랑이 이번에는 미드를 밀면서 잘 완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재밌었던 건 결국 시그니처 픽 대결. 맞아요. 이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우리 징크스 미더와 우리 네. 다이애나 미더 같은 느낌의 두 챔피언이 완전 시그니처 카드거든요, 이게. 승률이 말도 안 됩니다. 자, 캐니언 선수 하면 다이애나고 데프트 선수 하면 뭐니뭐니 해도 징크스잖아요. 그래서 이 승률이 좋은 챔피언들이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 했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조합이 탄탄한 데프트 네. 선수 쪽이 이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했던 경기인 만큼 좀 각자의 승리의 부족을 꺼냈던 양 팀인데요. 담원기아가 이번에는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년 선수 초중반 성장을 굉장히 잘 이뤄냈습니다. 전령을 뒤쪽에 풀고 부시 플레이를 했던 점도 정말 좋은 판단이었거든요. 담원기아의 플레이를 보다면 어디까지가 설계인지가 궁금해질 때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전령을 대놓고 뒤쪽에다 풀고 본인은 오히려 앞부시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숨기는 플레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DRX가 여기에 약간 낚여버린 게 리신 쪽에서 이렇게 간을 보다가 뒤쪽 제어하더라도 카르마가 보이네? 근데 여기 얘네 시야가 없나? 그럼 우리가 빨리 레넥톤 녹여버리자! 했는데 누군가 다이나 보고 싶어. 캐니언 선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는 있었을 텐데 왼쪽 가까이 붙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DRX가 생각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잖아요. 왜 저렇게 대놓고 그렇죠. 전령을 빨리 풀지? 저게 실수인가? 하지만 이제 다이애나가 대놓고 뒷무빙을 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저런 걸 통해서 저게 좀 시선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빈틈을 노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게 먹혀 들어가면서 다몽기아가 이렇게 앞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승리는 DRX가 가져갔고 앞서서 빗돌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경기의 핵심도 미드 1차 타워였는데요. 이번에는 DRX가 미드 1차 타워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던 게 아마 승리를 가져다준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답답해졌고 이제 그웬, 힝겐 선수의 그웬이 사이드를 밀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본인들이 네. 미드 1차를 밀었기 때문에 바론 쪽까지 간 그 바론 쪽부터 그웬까지 이어지는 길을 싹 다 먹고 결국 답답해진 다몬이 다 같이 나와서 걸었지만 반격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이나 레넥톤이나 사이드가 강한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그웬을 못 막아서 뭔가 어떻게든 미드에서라도 해보자 해서 나간 것 같은데 너무 조금 포킹도 안 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오나가 미끼 역할을 하면서 어? 너희도 이렇게 하니까 급해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DRX가 기분 좋게 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세트 승리는 DRX가 가져가게 됐고요. 2세트 POG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무튼 뽑으면 이김. 징크스의 신. 네, 거의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신에서 특정 선수의 특정 챔피언이 이 정도 승률 달성하는 일이 이게 뒤집힐 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왜냐면 엄청 롱런하면서 빨리 나왔던 챔피언으로 계속 이런 승률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캐릭터 자체가 그 선수한테 잘 맞는다는 의미고, 애초에 데프트 선수는 징크스가 메타가 아닐 때도 썼던 선수라서.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아필 징크스가 좀 메타인 메타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맞는 메타인 것 같아요, 데프트 선수한테. 아, 맞아요. 네, 그 두 개가 진짜 딱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번 경기는 데프트의 징크스가 단순히 뭐 혼자 캐리를 했던 느낌보다 팀들 자체가 전 경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데프트 선수가 이제 접수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DRX의 조합 자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웬을 막을 수 있는 캐릭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DRX가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에서 상대 전적에 나왔을 때 DRX가 다먼기아 상대로 세트 자체도 가져가지 못하고 엄청 버거워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걸 한번 끊어냈다는 것도 DRX에게는 엄청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DRX가 세트 연승을 끊어낸과 동시에 징크스로 POG를 가져갔던 데프트 선수 POG 600점을 누적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대1을 만들어냈던 DRX인데요. 과연 6연승과 함께 3위 자리까지 챙길 수 있을지 3세트 만나보시죠. 나와요? 아리? 아리는 틀리지 않았다! 아리? 리신 아리? 이야! 아까 파트너 턴! 그렇죠. 1경기는 정글러가. 그렇죠. 네, 정글러가 다른 픽이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아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뭐 제이스나 자야가 포킹을 하다 보면 상대가 답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리가 또 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백스가, 아, 저를 말해 파트너로 미드에 와 있습니다. 백스를 상대 미드 안 보고 빠르게 뽑은 것도 좀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전 백스도 아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백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메이저 픽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이 어느 정도 붙는 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선에 살짝 와드를 피해서 올라갑니다. 시야가 일단은 꽤 깊어요. 그렇죠. 꽤 깊어요.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꽤 깊어요. 네, 이거는 일단 먼저 붙어서 때리면은 그렇죠. 이거 슬로우부터 묻히고 예, 무조건 전멸로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오파가 전멸로 죽였습니다만 한 발 더 포탑을 얻겠죠? 네. 퍼블입니다. 둘 다 쓰긴 했지만 퍼블은 내긴 냈습니다. 그렇죠.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묻네요 또. 반면 다먼기아는 전투를 지양하면서 이렇게 드륵드륵. 3천 남았으니까 더 쓰면 좀 들어갈 텐데. 저기서 1천대. 근데 밀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맞습니다. 1280만 먹었던 다먼기아고. 이게 조심을 박혀 잡는 상황에서 결국 무조건 뚫어내. 와, 페리를 막는 눈이요. 그렇죠. 네. 페리도 배고프니까. 일식이 터진 타이밍에 막다가 들어갔던 건가? 보통 제가 이제 또 서포터를 대변하는 입장이 네. 많은데 처음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어쨌든 네. 그래도 잡았습니다. 네, 잡았고 전력 먹고 뭐 미드 압박 할 수 있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경기. DRX의 승인도 뭐 결국 미드를 먼저 민 거였었잖아요. 하고 뒤로 빠져주는 모습이고 다먼기아가 오히려 밑쪽 압박을 하고 있죠. 대프트를 봐요? 대프트를 봤는데 달려 들었죠. 성의 미사인데 다시 한번 띄워병. 대프트 그래도 전멸 위치가. 근데 캐년이 이거는 잡혔죠. 예. 그래도 자르바는 잡아갑니다. 이번엔 킹겐이 캐년을 끊었고요. 제이스가 킬 먹은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참았다? 이래서 그리고 근데 백스의 공격기가 안 나갔어요. 그러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위쪽 하나 더 잡았고요. 그런데 자야가 끊겼어요. 그래도 그냥 일단 싸움을 잘 열어서 매혹은 맞춰놨습니다만 발을 약간 늦게 했었고 포병은 이루어졌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한 베릴이었고요. 정말 중요한 핵심 스킬이 안 들어갔는데도 그냥 이겼네요. 이겼어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환타를 기괴한 전투가 나왔습니다. 결국이고 드래곤은 이 상황에서 다먼기아 좋습니다. 자, 앞에 리그 킹겐 1대1
어 맞았어요. 네. 네. 그럼 차이가 많이 없다는 건데요. 네. 아리 너 탑가 공기가 미드 간다. 공포를 못 쳤네요. 공포 못 쳤어요? 어 대박이다. 야 제이스 잡았어요. 와 지금 와 그림자 파동은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는 지금 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더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2차까지 순식간에 가지고 있어요. 4번기야. 그래서 이게 사이드로 가는 게 괜히 손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니까 확실히 사이드 쪽에 누가 가면은 그쪽에서 손해를 봐요. 뭐 상황이 좀 애매하다 싶은데 슈메 위치? 어 아리 훈련지 주셨어요. 이거 잡겠다는 위치죠? 제카 가요. 네 일단 메오기! 메오 지나가요? 아 이걸 한번 흘렸어요. 네 다번기아의 백업이 옵니다. 태경 도착 도리어 역습을 빌렸다. 그러네 오히려 자 그리고 흑담이 긁었을 때 어? 어? 메오은 아 약간의 어 근데 이게 아리가 어쨌든 확정타 스킬이 아니다 보니까 월드! 묘합니다 게임이. 제이스가 다음 포킹 한 번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었으면 되게 이상해졌어. 그렇죠? 독담이 이거 제르반. 야. 와. 저승길 반쯤 갔다가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삼룡잼이랑 하고 있어서. 어 그래서 디아렉스 먼저 쳐요. 디아렉스 먼저 쳐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 천천히 가면 먹혀요. 아펠리오스 어? 너 전멸 없지. 천천히 한번 와봐. 봤어요. 딜 나와요. 5천대 4천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레오나가 들어갔는데 일단 딜 나가서 그렇게 바로 들어갔으려면 자르반이 체력이 너무 줄었어요. 어 일단 먹을 것 같은데요. 띄웠고 베르는 잡았는데요. 그렇죠 먹었습니다. 이거 도망가야 탈출 미션 탈출 미션. 예, 레오나 주고 도망가야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 백스 오 바로 뒀어요. 이러면 디아렉스가 편하게 먹었죠 이 정도면. 야 이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야 이게 아직 안 되네요. 어 일단 이번엔 포킹 잘했어요. 다음 웨이브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웨이브에는 아 이게 사이드 쪽으로 상대를 좀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그렇죠. 약간 모두 모여. 어 네. 이거 모두 모여. 이번에는 밀 것 같죠? 자 이번은 믿음입니다. 이제 와, 아, 내려. 14분 만에 드디어 파괴. 이거 오랫동안 참은 전투인데 야 이거 치열하게 대치하면서 또 포킹 어떻게 마치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백스하고 어 근데 일단 잘 먼저 봤어요. 저항의 비상 일단 뒤쪽 흘려놨고요. 일단 데프트 전멸까지는 썼어요. 그리고 킹게는 어? 지금 밀려나는 그림이죠? 쫓겨 나가세요. 어, 드래곤 아니 드래곤 어 근데 드래곤이 백스 밀렸어요. 아리가 보여주나요? 아리 제카가 쇼메이커 일단 대결. 어 그래서 기차 아리가 제카 서포터나 미드를 괴롭혀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 이 구도 또. 오, 날라가요. 이 구도 돼요. 이 구도 돼요. 공포 바로 터트리기. 이 구도 돼요. 맞죠? 와, 이거 백스가 중반쯤부터 한 번씩 만들어내는 변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자야의 스킬로 한번. 아, 이게 자야 전멸. 이털. 어, 근데 이렇게 빠지면은 아니 이렇게면 방해가.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자르반이 먹을 것 같죠? 같은데요. 자르반이. 데프트가 보여주나요? 안정적으로 쓰면은 데프트? 데프트? 아, 이렇게 다번기아가 먹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요동치는군요. 이제는 조금 전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에는 편안히 못 가게 계속해서 건드려주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본다면 과감하게 뒤쪽으로 보돌이 점멸. 근데 제카가 어떻게 들어가요? 거돌 대신 매혹 들어갔어요. 이러면 보돌 잡혀요. 보돌. 이다 어? 디아렉스가 시간을 볼 수 있죠? 어? 그니까 뭔가 묘합니다. 그니까 상대가 자꾸 가는 거 방해하니까 뒤 한번 잡아보고. 어 그리고 제카 제카 좀 제카 근데 데이 제카 근데 데이가 이걸 알아요? 어 그 쇼메이커까지? 이미 어? 이미 상대가 다 뭉쳐 있었는데요. 거든요. 네. 그런데 드래곤 타이밍과 겹친. 어? 근데 여기서 베르디? 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서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없었다고 생각했나요? 이거 양팀 모두 좀 네. 자, 저분. 캐니언. 예. 네네. 방금 매우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전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치고 빠집니다. 그 사이에. 이거 백더 가나요? 이게 이르 그러니까 너네 어차피 욕 먹어봤자 삼룡이지. 활 묶네요. 귀한 살짝 끊어. 그렇죠. 즉 끊는다 우리. 야 들어와요. 넘어가세요. 야 이거 넘어가서 잡아요. 털고 들어지는 느낌. 제카를 물고 있어요. 쇼메이커. 제카 본대 잡힌 것 같은데요. 본대 쪽도 끊었어요. 근데 위쪽은 3대4예요. 여긴 3대4입니다. 3대4. 베리리도 베리리 일단 들어왔어. 근데 베리리 묶겠습니다. 발로 탄 뛰어. 턱담을 턱담을
어, 근데 수아님 살짝 살아라고요. 뒤.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용은 그레이브즈가 될 것입니다. 그레이브즈가 사용을 책임면 일단은 또 다번기아가 이거 맞기만 하면 어쨌든 다번기아가 이득을 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네, 그 그레이브즈가 이게 웨이브도 많지. 어, 근데 일단 웨이브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일단 클리어는 안 됐으면은. 근데 여기 하면 클리어가 될 것 같은데. 어, 어, 미드까지는 일단 밀겠죠. 일단 밀었습니다. 야, 네. 용호상박. 와. 어, DRX가 혹시 야 이거 바로 먼저 치나요? DRX 먼저 치나요? 쳤어요? 어? 치고 아리를 숨겼습니다. 제카기. 그리고 캐니언도 지금쯤이면 아리한테 한번 물리면 바로 죽거든요. 이신 위치에. 어, 네, 아리. 아리가 잡았어요. 제카. 이런데 속박대기를 쓰면 막 그렇죠? 오, 예. 근데 뒤에 표시 대기하고 있죠. 우리 신? 어, 이러면은 바로 이러면 바로 어. 매우 오, 네. 그리고 어, 그래요. 어, 적탑이 뛰었다. 잡았어. DRX. 쇼메이커가 한번 진격을 전해봤지만 이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죽죠? 이거 억제기 미디언이 끌고 갑니다. 이거 끝나겠는데요. 야, GRX의 6연승을 찍기 일부 직전이에요. 결국 아리가 해냈어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강조하신 것처럼 아리가 해냈는데요. 아리가 해냈어요. 저거 한 방을 위해서 아리를 그동안 46분 동안 키워왔군요. 45분 46분 동안 진짜 존재감 있게 버텼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대담원기아전 8연패도 끊기면 했었을까 박일입니다. 천천히 앞에 잡았고. 야, 미들 안 시켜. 여기 잡아줘. 미들 안 시켜. 백스 높을. 미들 안 시켜. 나 때려. 이길만해. 천천히 아, 차라리 이거 그냥 가서 그냥 둘이 놀아. 알았어. 둘이 놀아. 그냥 둘이 놀게. 둘이 놀아. 천천히 해봐. 말만 해 하지. 어. 천천히. 우리 타워 치면서 아래 타워 치면서 아래 타워 치면서. 아, 궁 20초. 궁 다시 돌아. 아, 너 그냥 마크 해줘. 알았어. 우리 그냥 타워 치면 이겨. 아, 아래 타워 쳐. 타워 쳐. 위에부터. 아래 끝났어. 그브랑 놀게. 어, 그브랑 놀아. 나이스. 그브랑 놀게. 나이스. 와, 다음은 2년만에 이겨본다. 아, 아, 그렇죠. 표식은 또 안 좋은, 그러니까 아픈 기억이 많다 보니까. 네. 그때 감동의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 베릴이 원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전소속 팀 상대로는 그렇죠. 더 전이가 불타거든요. 와. 무조건 이기고 싶거든요. 그 입이 안 쉬었대요. 그러니까요. 래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앞에를 보는 판단. 와, 진짜. 어, 저 게임하고 싶어요 지금. 네. 저 지금 막 서포트하고 레오나 한 판. 네, 레오나 한 판 땡겨야 되겠습니다. 네. 1라운드 3위 팀은 바로 DRX입니다. 3세트에는 아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았고요. 5년 만에 승리를 기록했어요. 아리가또가 네. 아리에다 부신이 기본적으로 1세트에도 나왔고. 네. 사실 게임 중간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조심스러운 플레이 위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 걸 투자해서 상대 걸 태운 다음에 서로 없을 때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DRX가 그 좀 생각했던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온 듯 했지만, 엔픽적으로 DRX의 핵심은 저는 오히려 아리보다는 제이스와 더불어서 자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세트와 마찬가지로 아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때와의 차이점은 제이스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킹으로 상대와의 대치에서 밀어내는 게 오히려 본인들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저 자야는 라인전에서도 주도권이 없었지만 담원기아의 주요 이니셜을 받아내는 미끼 역할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모두 다 같이 소환사역곡이 아니라 칼바람역곡을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 양상에서 라인을 지우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플레이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기 때문에 똑같은 아리지만 나름의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된 아리 기용을 DRX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요즘 미드에서 빅토르 코로키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차피 후반을 가는 게임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후반 가서 성장해서 데미지 잘 뽑는 챔피언들이 선호를 받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백스나 아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암살자 형태의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소규모 교전을 이용해서 뭔가 키를 따내서 그걸 이 바탕으로 좀 커가면서 딜을 해내는 친구들인데 이게 요즘 소규모 교전 잘 안 나잖아요. 네네. 너무 성장만 하다고 후반만 가다 보니까 이런 챔피언들이 안 나오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RX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외적인 스토리 때문에도 더욱더 감격적인 승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1세트를 그렇게 본인들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지는 듯한 구도가 나왔던 거를 2세트, 3세트는 역으로 담원기와의 인내심을 바닥내면서 이기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의미 있는 그런 경기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DRX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스프링 3세트 승률 100%를 만들어냈고요. 담원기와는 아쉽게도 스프링 3세트 승률 0%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3세트 담원기아가 유리해진 상황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바론 쪽에서 담원기아가 DRX를 덮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어요. 네, 뭐 캐니언 특유의 시야 플레이라고 해야 될지 원래 위쪽에 캐니언 들어가는 동선에 레오나와드가 하나 더 있었던 게 이쪽으로 옮겨박다 보니까는 마침 꺼졌었고 그래서 여기서 담원기아가 엄청 또 과감하게 뒤쪽에 자르반이 숨어있고 나머지가 미들차로 DRX를 유인을 한 다음에 뒤를 그냥 바로 덮쳐버리는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DRX는 이제 용이 곧 나오다 보니까 용 쪽을 많이 신경 썼었는데 담원기아는 오히려 바론 쪽 시야를 잡으면서 상대방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네. 게다가 그 망원렌즈도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았어요, 담원기아. 네. 그래서 바론 쪽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걸 바로 이렇게 덮쳐주면서 그림을 담원기아가 만들어내고 DRX를 밀어내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득을 보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런 결정적인 한 방을 어느 팀이 좀 더 잘하냐 싸움이었던 것 네. 같은데 게임을 완전히 끝내는 플레이까지는 담원기아는 이해하지 못했고 DRX가 조금 더 위력적인 한 방을 보여줬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싸움 끝에 결국 승리는 DRX가 만들어냈는데요. 아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 이게 자르반도 뭐 템트리 변화라고도 봐야겠고 이번 경기에서 뭐 어떤 킬 교전을 통해서 성장을 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맷집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과감한 바론 트라이로 이렇게 적을 부르고 와 생각보다 이제 아리 하나밖에 AP가 없다 보니까 자르반도 마법 저항력 아이템을 어느 정도 안 올린 게 조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원래 아리는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가면서 킬 내서 성장하는 챔피언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플레이를 제카 선수가 뒤늦긴 했지만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 뒤에 후속에 뭐 베릴 선수의 이니시에 호응하는 DRX의 전체적인 팀업 이런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치아적인 측면에서 후반 갈수록 좀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발언을 쳐서 담원기아를 불렀기 때문에 그 담원기아의 빈틈을 만들어내고 정말 초롱성 같았던 이 게임의 승부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 여러모로 혼란했던 오늘 매치업이었습니다. 3세트 POG 어떤 선수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나는 증명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게임을 끝내는 한 방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거를 제카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네. 아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면 된 거니까. 그렇죠. 게임의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스포츠 아니 이런 프로 게임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적극적인 플레이를 아리가 많이 보여주지 못한 건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팀의 일원으로서 분수한 플레이를 중간중간 장면을 보냈었고 이 장면 일단 컸었죠. 그렇죠. 이게 담원기아가 조금 뒤에 테를 타면서 좀 디테일로 맞아요. 까먹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확실히 제카 선수가 잘 캐치해서 끊어줬습니다. 네. 다양한 POG 투표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의 활약 역시 이번 게임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뽑히지 않았지만 베릴 선수 역시 중간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DRX가 팀으로서 일본의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